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버전을 이제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2차원 가공 정의, 그리고 2차원 가공 실습 예제를 통해서 경로를 생성을 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FBM 그밀 예제 이걸 해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5번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 솔리드 모델링을 이용한 2D 가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2D 경로 2차원 가공을 할때 2D 경로를 가지고 이제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그 체인을 선택을 할때그 체인마다의 Z값의 위치를 사용자가 계속 이제 지정을 해 줘야 되죠. 하지만 솔리드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솔리드 엣지 자체가 깊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엣지는 이제 평면 XY 평면상에서 윤곽 형상이고 Z 값은 그 대상 엣지가 그 가지고 있는 그 Z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생성하는데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모델링 영상은 예전에 모델링 한 유튜브 영상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제 카페에 보시면은 마스터캠 2021 공부방이라고 하는 그 게시판에 게시글에 보시면은 메뉴에 보시면 그 연습 예제 5 모델링 연습이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첨부 파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674페이지 해당이 되나 보네요. 자,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시고 이 파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일단은 모델링 영상만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선택하시고 반전 클릭하신 다음에 자,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처리됐는데 지금 원점 표시가 F9를 눌러보시면 바닥에 돼 있어요. 그래서 원점 또 제로 설정 하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에서 바운딩 박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육면체를 그려볼 텐데 일단 양쪽으로 2mm씩 그래서 64, 144 Z값은 그대로 두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평면 보기 했을 때 XY축 방향으로 2mm씩 여유가 되어 있고요. Z축은 지금 여유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점 위치를 이동 기능에서 원점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점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에서 봤을 때 원점 위치, 정면에서 봤을 때 원점 위치가 제로 상단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입체 보기 하겠습니다.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제로 설정을 해볼까요? 제로 설정에서는, 전체 형상으로 하게 되면, XY 값이 인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Z 값은 위아래 1mm씩 여유를 주고 해서 30으로 하겠습니다. Z는 1로 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상단이 1mm씩 아래도 1mm 남아있죠. 평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육면체 형상하고 똑같이 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작업을 할 텐데요. 일단은 Alt F9를 눌러서 WCS 끄겠습니다. 자, 제로 설정도 굳이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윗면을 제거를 하고 해볼까요? 제로 설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 경로에서 표면 가공 그냥 확인하시고요. 이게 폭이 지금 얼마 정도 되나? 50보다 작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구를 한 번에 제거하는 걸로 해서 목록 공구에서 지금 60, 72, 80짜리가 있는데 80짜리 공구를 가지고 공구 번호는 1번으로 하고요. 제거를 하겠습니다. 얘는 원패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각도 사용 체크를 하고요. 여유값은 0으로 하고
1밀이니까 그냥 한 번에 치는 걸로 말죠. 그리고 제로상단 1이고 절대값으로 0으로 하겠다. 체크해주면 이렇게 한 번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를 보이게 해서 제거를 하는데 너무 멀찌감치 떨어져 있네요. 진입할 때 60%를 줬기 때문에 EV 50%는 필요 없는데 여기다가 60이라고 주고 생성을 해서 그럼 평면 보기 했을 때 공과 내려가는 걸 보면 이제 여기서 내려 시작을 해서 윗면 치고 빠진다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윗면 가공은 됐고요.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외곽을 돌려볼까요? 외곽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윤곽을 하는데 그 솔리드 체인에서 루프 형태로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자, 공구는 20파이짜리 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기에서 평핸드밀인데 20짜리 평핸드밀을 쓰겠다. 공구번호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여유값은 0으로 하고요. 레드인아웃은 일단은 들어갈 때는 직선 형태만 주도록 하고요. 원호 형태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복귀할 때는 원호가 한1 정도 줘볼까요? 그다음에 직선은 한10 정도 줘보죠. 50% 정도. 그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0이고요. 제로 상단은 절대로 0이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 보기 했을 때 자, 공구가 내려갈 때 가운데서 내려가네요. 가운데인가? 진입 복귀에 적용을 안 되고 있죠. 이거는 그 진입 복귀에서 중간점 위치에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끄고 재생성을 해서 자, 공구가 들어갈 때 일단 소재 밖에서 진입을 해서 들어가서 빠지는 형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재 윗면과 측벽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하나하나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공 경로에서 그 다이나믹 영역밀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제거해야 될 영역, 가공해야 될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 바닥 부분 엣지 이걸 가공해야 될 영역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남겨져야 될 영역을 지금 같은 이면을 작업을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남겨져야 될 영역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높이가 동일한가? 일단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죠. 자, 영역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높이값이 이게 지금 2D, 3D로 되어 있는데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제거되어야 될 영역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공구는 20파이짜리 사용을 해서 작업하는 걸로 하고요. 측면 여유 일단 0으로 하겠습니다. 0으로 주고 그다음 진입 형태는 됐고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 되겠고요.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증분이라기보다도 여기를 선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절대로 마이너스 5까지네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했는데 내측으로 돼 있었구나. 이거를 외측으로 바꿔야 되겠죠. 외측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 제거할 때 윗면은 안 닿네요.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만들었고 그다음 이제 여기를 작업을 이면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자, 이면을 할 때는 여기 부위도 영향을 받겠네요. 그래서 위에 거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하고 그 도형 체인을 가공 영역을 그대로입니다. 회피 영역을 추가를 눌러서 이걸로 회피 영역을 잡겠습니다. 엣지 부분 면 끄고요.
아, 저기가 저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회피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아, 윗면을 잡아야 되겠네요. 회피 영역을 윗면. 아, 외곽 부분만 체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든가 외곽 부분. 이렇게 해서 회피 영역을 잡고요. 가공 영역을 잡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회피 영역으로 잡아야 되겠죠? 회피 영역, 회피 영역. 이렇게 잡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역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남겨질 영역, 가공 영역이 보이는 걸볼수 있고요. 그러면은 얘도 외측에서 진입의 허용은 되겠고, 이제 가공 깊이. 가공 깊이는 링크 파라메타에서 절대로 체크를 해서 이 부위가 가공 깊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8로 되어 있네요. 제로 상단은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재생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쪽 부분에 여기 제거가 못한 영역이 있네요. 자, 이 부위를 10파이 짜리라 지나갈 수 있겠죠? 한번 재볼까요? 와이어프레임에서 거리, 아, 홈에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여기 중간점까지 거리가 16이니까 10파이 짜리로 재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하고, 자, 조건에서 공구를 목록 공구에서 10평을 선택을 해서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공작물에서 이전에 방금 작업했던 3번인가? 4번이 되겠죠? 4번 경구를 참고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해서 재생성하죠. 자, 그럼 이제 경로가 생성되는 게 보이는데, 필요 없는 부위들이 좀 생성이 됐네요. 급속 이송을 지금 꺼놔서 그러는데, 경로에서, 아, 이게 아니고, 뷰에서, 여기에서 급속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접착된 부분이 된 건데, 두 개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를 경로 확인을 눌러서 평면보기 하고요. 일단은 큰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한 영역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 부위에 대해서 이제 경로를 생성한 거거든요. 10파이짜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아, 이 미세하게 생성된 부분을 일단은 빼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나가고, 다시 이 부위를 돌아오고, 여기를 제거하고, 다시 이 부위를 제거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위는 굳이 생성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여기 조건에서 보시면, 공작물에서 작은 미접착 부위는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위를 얼마만큼 한 0.5 정도 되는 양은 무시하도록 체크하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지금 생성이 됐는데, 4번 경로를 다시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구가 들어갈 때 10파이짜리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 부분이 들어갈 때 일단 밑날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밑날이 먹게 되네요. 지금 이 부위만 제거하면 맞기는 한데, 재가공 생성할 때 영역을 좀 넓혀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이 유지됐고, 가공 깊이 프로이코달 진입 형태에서
얘는 지금 그 재가공할 때는 이 형태가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는 형태 같은데, 헬릭스 형태로 들어가면 헬릭스 형태보다는 HST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까요? 얘를 수직코하고 수직코 진입, 수직코 복귀가 있는데, 얘를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한5 정도 줘볼까요? 5 정도 주고 재생성을 해보죠. 자, 하면 조금 나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경로가 들어갈 때 원호 형태로 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하고 원호 형태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원호 형태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민낯이 먹지 않는가? 한 부분 확인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재료 모델을, 공작물 모델을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공작물 설정한 크기를 소재로 불러오고, 그 형상 색깔은 하늘 색깔로 하고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 4번, 5번. 5번이 지금 2D 두 번, 2D가 하나, 둘, 네 개죠. 네 개까지 이 경로에 대해서 하겠다. 그리고 미접착된 부분을 표시하겠다.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배제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RTS를 해보면, 지금 4번까지 한 형상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 경로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들어가는데 키보드 S를 누르고 있어요.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내려간다는 개념인데, 현재 Z값이 마이너스 7.9, 여기가 마이너스 8이거든요. 마이너스 8이 들어갈 때 약간 지금 절삭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뭐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좀더 확장돼서 미리 들어가면 좋을 텐데, 끝날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끝날 때도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8, 8까지 왔고요. 이제 약간 올라가면서, 턴을 하네요. 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거하기 위해서 지나갔고, 여기에서 이 모서리 부위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 부분, 여기도 외곽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부하가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호 형태로 들어가니까 민날이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업, 6번 작업을 마치게 되면, 마치게 된 형상을 다시 재료 모델을 해볼까요? 재료 모델을 하는데, 소재 형상 이거고, 그 다음 색깔은 약간 다르게 주고, 방금 생성한 이 경로를 가지고 생성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된 게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했다는 얘기죠. 아까하고 다르게.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자, 이제 보니까 여기 부위를 제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이 부위를. 자, 얘를 제거를 하는데, 제거해야 될 영역.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이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여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면. 지금 솔리드 면이 선택돼야 되는데, 지금 면이 선택도 안 되고, 바디가 통째로 선택되니까, 조금 그렇네요. 이게 면이 하이라이트가 되면 좋은데, 왜 바디가 하이라이트 되지? 화면에서 일단 한번 볼까요? 환경 설정에서, 화면에서 화살표 평면 솔리드 면 노말 면 정렬 노말 아니고 지시침 됐고, 활성화 평면 표시 강조 표시된 경우 평면 화살표 극좌표, 점선. 일단은 화면에서 그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솔리드의 면이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형태가 있는데,
화면 그리드 표시 뷰 전환 시 회전. 딱히 여기서는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위가 커뮤니티 조건에서 있을까? 표시 조건. 평면 큰 아이콘 강조 표시 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솔리드 바디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이 선택되게 하는 부분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면. 커뮤니티는 아니고 환경 설정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딱히 안 보이네요. 화면에서 컨트롤 평면 솔리드 면 솔리드 가공 경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어딨지? 약간 시간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평면 표시 평면 표시 평면 불투명 지침 됐고 볼라.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내가 원하는 면에다 갖다 댔을 때그 면만 하이라이트가 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전체가 돼야 되니까 좀 정신이 없죠. 어디가 선택될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색으로 표시하면은 표시는 할수 있는데, 가령 이제 그 우리가 면 색상 변경해서 가령 이면을 찍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파란 색깔로 된 부분 있죠. 이면을 내가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작업된 거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작업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거를 해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얘를 하기 위해서 체인을 지금 어떻게 잡느냐인데, 남겨질 영역을 잡아야 되겠죠? 남겨질 영역을 잡는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하나 복사를 하고요. 여기에서 제거해야 될 영역은 그대로 가는데, 남겨질 영역을 다시 선택을 하는데요. 이때는 단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체인을 얘로 잡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체인 잡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는데,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체인의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옆에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바꿔서 위로 올라가게 해서요. 여기도 이쪽으로 가서 내려가서 계속 3D 형태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방향을 바꿔서 여기도 지나가서, 아니,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밑으로 가야 되겠죠? 내려가서 가서 얘는 밑으로 가서 바꿔서 위로,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그다음 여기에서는 내려가는 게 낫겠죠? 내려가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닫힌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남겨질 부분이 되겠죠. 이걸로 하고 종료 누르고요. 그다음 또 남겨질 부분이 이제 얘도 남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닫힌 형태로 해서 이거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제거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그 10파이짜리로 먼저 한번 작업을 하고요. 공구를 10짜리로 작업을 하고 재생산해 보겠습니다.
재가공 형태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공장불은 꺼야 되겠죠. 끄고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죠. 네, 깊이 값도 링크에서 가공 깊이가 EV가 되겠죠. 제로 상단은 여기까지는 아까 작업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1까지 범위에서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제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미제작된 부분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경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이제 남아 있는 부위, 이 부위는 그 파이가 좀 작은 걸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요. 자, 공구는 3평으로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에서 3파이짜리 평행 도면을 사용을 해서 공구번호 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공작물에서는 이제 방금 작업한 경로, 그러니까 지금 7번 아닌가? 8번이 되겠죠? 8번 경로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작은 미제작된 부위는 무시하겠다. 체크된 상태에서 45% 진입 형태는 뭐 프로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 됐고, 이것도 그대로 가면 되겠고, 이것도 그대로 가는 형태로 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을 했을 때, 자, 이 부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을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했을 때, 경로 확인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10파이짜리로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키보드 S 누르고 있습니다. 한 스텝으로 해서 3파이짜리 평이 여기 되어 있는데 평이 들어가서 이 부위에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절상량이 100%가 먹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한 번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서 제거를 하고, 다시 여기도 제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들어갈 때, 최초의 그 절삭할 때,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이 부위에는 없나? 진입 형태. 일단은 뭐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제거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거를 얘도 재료 모델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작업이 됐는지. 재료 모델은 지금 재료 모델이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색깔은 빨간 색깔로 하겠다. 그다음에 작업은 2D 이거 두 개죠. 두 개를 적용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빨간 색깔로 표시되는 부위가 방금 작업이 된 거고요. 영역이 되겠고 자 그다음 제거해야 될 부분이 이쪽 부분하고 여기하고 일단 장공 처리처럼 생긴 부분 그 부분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해야 될 부분을 색깔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얘를 이면하고 이 부분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저기를 작업을 하는데 열린 형태로 해서 체인을 잡고 작업을 해 보죠. 이것도 다이나믹으로 하는 게 나을까? 일단은 가공 경로에서 영역 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외측은 바닥 부분이죠. 바닥 부분 외측 잡아주고 그다음에 남겨져야 될 영역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걸 취소하고요. 끝단으로 해서
이 부분을 체인으로 잡죠. 여기, 여기, 이 부분, 여기를 체인으로 잡고요. 한번 보죠. 평면 보기 했을 때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회피 영역, 제거되어야 될 영역이고, 제거해야 될 영역인데, 이 부분이 색깔이 따로따로 선택을 해야 되나? 외측에서 들어가고, 안함, 접선. 다시 볼까요? 최소한 하나의 가공 영역에 남아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함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공 영역. 공통으로 잡으면은 될 수도 있겠네요. 얘를 끄고, 이 영역을 전체 바닥 영역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포함, 포함에서 에어컨 회피. 자,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여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 부분. 근데 열려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열려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취소, 취소하고. 공통으로 해서요. 이 부분, 여기, 여기하고, 여기를 잡아보겠습니다. 포함 영역이죠. 다시 한번 미리 보기 해볼까요? 열린 포함 영역 체인 검출되었다. 열린 대상. 그러면은, 닫힌 형태로, 그럼 닫힌 형태로 해볼까요? 여기를 닫힌 형태로 해서 외곽 부분만 하겠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건 아니고 뭔가 외곽 부분만 선택하는 걸로 해서요. 이게 얘는 아니고 이걸로 선택해야 되겠죠? 이 외곽 부분이 선택될 수 있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한 하나의 가공 영역에 남아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저게 제거되어야 될 영역으로 인식되는 게 맞는데, 뭐, 이렇게 선택할 바에야, 닫힌 영역을 선택할 바에야, 얘를 선택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그냥 바로 선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최소한 하나의 가공 영역에 남아있는 재료가 하나에 없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안에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외측에서 진입을 하겠다. 외측, 제거되어야 될 영역, 공통 영역, 제거, 포함, 에어컷, 회피 영역. 회피 영역으로 잡는 게 맞나 보네요. 회피 영역으로 잡으면 제거되어야 될 영역을 바닥 부분으로 잡고, 바닥이면 이 영역이 되겠죠. 제거되어야 될 영역이고, 남겨져야 될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체인 잡기가 불편한데, 일일이 다 잡으면 되긴 되는데,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 면으로, 면이 닫혀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제거되어야 될 영역을 겹쳐서 남겨져야 될 영역이죠. 남겨져야 될 영역으로 현재 이게 그 제거 영역이죠. 제거 영역이고 회피 영역에다가 열린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을 회피 영역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회피 영역으로 잡으면 중첩되니까 되겠죠. 회피 영역이면은 여기가 이제 가공 영역으로 인식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영역을 회피 영역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갈 데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죠. 회피 영역 잡았고, 미리 보기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면들을 잡아서 중첩되게, 이게 체인으로 일일이 하나 잡으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잡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이 제거되어야 될 영역으로 인식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3평으로 해볼까요? 3평으로 하겠다. 나머지는 됐고, 지금 Z값이 다른데, Z값을 같이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게, 가공 깊이는 따로따로 줘야 될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체인을 따로따로 잡아야 되나? 진입 형태에서. 이게 아일랜드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그럼 가공 형태에서 회피 영역을 잡았고요. 회피 영역을 잡았는데 한번 하고 또한번 한다? 그거보다는 그러면은 회피 영역을 선택을 했는데 회피 영역이 이거 그다음에 여기를 잡았거든요. 여기에다가 밑에 거 추가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추가를 눌러서 밑에 여기를 추가하죠. 그냥 여기하고 여기를 추가하면 이 작업에서는 이쪽만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가공 깊이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Z값을 제가 안 넣었네요. Z링크 파라메타에서 절대로 여기에서 작업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겠다라는 얘기죠. 원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호 형태를 굳이 줄 필요 있을까 싶네요. 원호 형태 꺼볼까요? HRS 00으로 하겠습니다. 평면 무기에서 한번 보면, 내려갈 때 간섭을 받는지, 홀더 부분이, 얘가, 일단은 간섭은 받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내려가는 거 보면, 약간의 여유를 두고 들어가죠. 밑에 날은 먹지 않는 걸로. 그래서 안에서부터 빠져나온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얘는 C파일로 해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 공구를 C파일로 바꿔볼까요? 못 들어가네요. 이게 딱 10인갑다. 10이 못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6짜리 다시 갖다 쓸까요? 6파이짜리. 얘를 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6파이짜리로 하니까 먹어 들어가네요. 6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하기 위해서 뒤로 복사를 한 다음에, 체인에서 회피 영역에서 얘가 있는데 이두 개를 빼야 되겠죠? 이 영역하고, 딜리트. 자, 여기다가 추가. EV하고 EV가 추가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리 보기 하면 여기가 되겠고요. 조건에서 깊이 값이 다르니까 가공 깊이를 여기로 잡아주고 재료 상단을 여기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안에 부분, 여기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는 10파이짜리로 일단은 제거를 한 다음에, 가공 영역을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되겠죠. 외측이 아니죠. 내측으로 해야 되겠죠. 내측으로 해서, 이 부위에서만 작업이 될수 있게. 다음 공구는 일단은 6파이짜리 했으니까 6파이짜리로 하죠. 6파이짜리로 하겠다. 체크를 하고 재료 모델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진입할 때는 헬릭스 형태로 들어가겠습니다. 6이니까 3, 2.8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 상단은 여기가 되겠고요. 가공 깊이는 밑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거했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거하고 나면 미접착된 부분이 남겠죠. 그래서 이 미접착된 부분에 대해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그 공구를 3파이짜리로 바꿔서 공작물 체크하고, 하나의 가공인데 맨 마지막에 한 거, 얘를 감안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미접착된 부위 무시, 일단은 이건 체크는 끄겠습니다. 끄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구가 이렇게 제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얘는 들어갈 때 원호 형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3파이니까 한이 정도 줄까요? 그래서 약간 이제 들어갈 때 원호 형태로 들어가는 걸로 추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디까지 됐나? 그럼 여기까지 한 거를 전부 선택해서 무이강으로 해볼까요? 자, 미접착된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이 미접착된 부위가 되겠고요. 여기는 못다기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고, 예, 홀 부위는 일단 아 작업 안 했고요. 일단 여기도 홀 부위가 되겠고, 여기도 홀 부위가 되겠죠. 일단은 홀 부위를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못다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홀 부위가 여기 있죠. 이홀 파이가 몇 파인지 한번 볼까요? 다이나믹으로 이게 2.5로 돼 있는 5파이짜리네요. 5파이짜리 여기도 5파이짜리고, 여기는 여기 안쪽이죠. 12파이짜리, 5하고 12파이짜리. 일단은 관통인가? 관통이죠. 그럼 드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파이짜리로 드릴 가공해서,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선택이 됐고요. 정렬 조건은 지금 정렬 조건이 여기가 시작점으로 인식이 된다 보네요. 시작점으로 해서 뭐 지그재그로 한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5파이짜리 드릴. 드릴이 5짜리. 그 다음에 1, 3, 4, 5, 6, 6번으로 할까요? 6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드릴 사이클인데, 팩 드릴 사이클. 팩 값은 한1 정도 줄까요? 축 컨트롤 됐고,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가공 깊이는 일단 관통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 바닥 부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날급 보정은 체크해서 관통 길이는 1mm 정도 더 주도록 하고, 근데 재료 상단이 문제가 되는데, 재료 상단은 직선 홀, 홀의 상단에서 깊이를 계산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재료 상단 절대, 아, 이 가공 깊이를 홀의 상단으로 계산한다는 개념인가? 가공 깊이라, 진입 높이, 이송 높이는 이송, 재료 상단,
재료 상단을 증분으로 체크하면 될것 같네요. 증분으로. 그 다음 이거는 체크는 끄고, 절대로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2죠, 이게. 어? 마이너스 28인가? 28인가 보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죠. 그러면은, 우측면 보기를 했을 때, 일단은 가공 깊이, 바닥까지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 밑에를 크게 보면, 밑에는 맞고요. 재료 상단 위치가 이제 어떤가를 보는데, 위치도 바뀌었네요. 그죠? 위치 상단 값이 바뀐 걸볼 수가 있죠. 벗겼고, 조금 큰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재료 상단, 진입 높이가 지금 10인데, 5로 바꾸죠. 5로 바꿔서 다시 재생성을 해서, 자, 진입 높이를, 진입 높이를 작게 하니까, 여기 간섭받는구나. 지금 여기서 간섭을 받고 있네요. 다른 데는 괜찮은가? 여기도 좀 아슬아슬하네. 그러면은, 이송을 할 때, 소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부분이, 공작물에서, 공작물 모델에서 이송 높이, 이송 위치 검출하겠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체크하고 재생성인 거죠. 검출하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떠서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근데 경로가 생성된 높이가 전체적으로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네요. 여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공작물 모델. 공작물 모델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3번으로 할까? 다시 재생성해 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일단은 시작하는 위치는 여기서 수정이 좀된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간섭받지 않고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얘를 인식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너무 아슬아슬하네요. 이 모델 위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약간 여유를 줬으면 좋겠는데, 깊이 양쪽 절삭 파라메타에서 팩트릴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송 높이가 5라고 되어 있는데, 5. 재료 상단을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했고, 여기서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5를 좀 키우면 되긴 되는데, 전체적으로 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가면 되긴 돼요.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필요 없는 경로가 좀 많죠. 밑에까지 좀 빨리 내려가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쓰지 않고, 공작물 설정. 재료 설정인데, 공작물 모델. 이건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끄고요. 끄고 다시 한번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자, 이송은 지금 높이 떠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있는데 알점 위치가 저는 이 알점 위치가 5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5로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게그 여기하고 여기도 문제가 좀 되죠. 그래서 이 사이는 괜찮은데 여기서까지 이동할 때이 위치를 우리가 이제 그 도형을 클릭을 해서 지금 보면은 순서가 1번 작업하고 복귀하는 거죠. 가장 높은 Z 깊이 사용하겠다. 가장 낮은 Z 깊이 사용해서 안함으로 하겠다. 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조건을 바꾸는 기능이 시작점, 로타점 이거는 아니고 얘가 공차 아니고 안함 됐고 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볼까요? 위로 아래로 돼 있고 반대 방향 점에서 파라미터 변경 점에서 파라미터 지우기 삭제 모두 삭제 점에서 파라미터 변경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여기서 복귀할 때즉 점프 높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점프 높이를 절대값으로 5 정도를 주죠. 5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넘어갈 때는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아, 저기에서, 여기에서 넘어갈 때죠. 이 부위에서 넘어갈 때도 점프 높이를 여기는 0으로 줘도 될것 같아요. 0으로 줘도 되겠죠? 0으로 해서 하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정이 좀 됐죠. 그러니까 좀 번거롭긴 한데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수정을 했어요. 아니면 여기 필요 없는 경로 절삭이 종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수정을 해서 공구가 작업하고 여기 작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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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수정 작업을 해봐. 여기 사이사이 움직일 때도 조금 떠서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이게 공작물 모델에서 얘네들은 됐는데 이 부위가 여기도 좀 아슬아슬하네요. 이 부위도 좀 떠서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속 높이를 5를 줬는데 여기가 처음과 마지막 작업에만 적용했다 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서는 이속 높이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속 높이가 처음에 갈때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속 높이를 그럼 절대로 해서 0을 줄까요? 절대로 해서 0을 주면은 이속 높이가 지금 알점 위치하고 같이 먹는 것 같은데 0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속 높이를 현재 이 높이로 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 오, 마이너스 5. 여기에서 여기 아까 점프 높이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측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진입 높이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 면에 대해서, 이 면이 지금 Z가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 높이에서 이제 시작하게 바꾼 거예요. 뭐 그렇다 보면 여기 필요 없는 경로가 나오긴 해요. 뭐 이게 안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를 증분으로 5를 주고 방금 그 부위도 점프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넘어갈 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넘어갈 때. 자, 그 부위도 수정해 보자 한번. 자, 그러면 두 번째 경로가 얘거든요. 여기에서도 점프 위치를 점프 위치가 마이너스 5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에서도 점프 위치를 마이너스 5로 하고요. 자, 재생성 하게 되면 마이너스 5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좀 수정 작업이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갔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은 간섭받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파이짜리 드릴 작업을 했고요. E V를 작업하는데 여기 아까 12파이짜리였었나요? 그렇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밑에까지 막 내려가네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할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위로 올려서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을 만들고 얘는 드릴로. 방금 드릴 작업한 거 있죠? 얘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얘네들은 닫아놓죠. 그래서 드릴 작업한 거, 그다음 여기 작업을 해보면 되는데 드릴 가공에서 여기를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공구는 12짜리 드릴 같았어요. 거르기에서 드릴인데 12짜리가 여기 있어요. 드릴인데 87 길이 각도 값이 포인트 솔리드 포인트 SS 이걸로 해볼까요? 자, 12파이짜리 드릴이다. 이거는 7번 됐고 팩드릴로 가고 여기는 2mm 줘볼까요?
자, 공급축도 있고, 이거는 가공 깊이는 절대로 해서 바닥 부분이죠. 관통이니까. 마이너스 28, 날급 보정 체크, 관통 길은 1. 그리고 재료 상단은, 상단은 증분으로 해서 5. 5를 주면 괜찮을까? 절대로 주죠. 절대로 5를 주고,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드릴 작업이 되겠습니다. 관통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을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가공해서 비교. 지금 못다기 부분만 파란 색깔로 지금 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있는데 이 부위를 제거를 해보죠. 여기를 하기 위해서 가공 경로에서 못다기 모델 못다기로 해도 되겠죠? 모델 못다기 체크를 해서 자 공구는 5파이짜리 얘를 해서 수정을 해도 될것 같은데 얘를 불러서 수정을 좀 할까요? 5짜리로 하겠다. 여기는 0.01로 하겠다. 그 다음에 길이값이 커터? 얘 때문에 안 되나? 지금 커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 높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 직경이 5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작게 줘야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짜리 챔퍼 5짜리로 하겠다. 자, 번호는 7번, 8번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절삭 파라미터에서 C값, C값이 얼마일까? 이게 1 정도 줬을까요? 한1 정도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날끝은 한0.5 정도만 빼겠습니다. 그 다음 리드 인아웃 일단은 얘는 줘야 될것 같긴 하네요. 접선 형태, 원호 형태, 접선 형태로 원호 법선. 원호라고 돼 있네. 원호 법선 반경 얼마냐? 여기는 길이값 원호의 길이값이다. 일식 줘볼까요? 일식 주고 반경은 0을 주고 원호인데 0을 줄수 있나? 접하는 형태로 법선 접선이 들어가는데 원호 형태로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법선 형태고 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끄겠습니다. 일단 끄고 보죠. 아, 확장으로 하면 되겠네요. 조절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대상을 선택했나? 안 했죠, 아직. 체인에서 여기에서 얘로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열린 끝단, 오픈된 면으로 해서 여기를 선택을 할까요? 아, 근데 겹친 부분은 빼야 되죠. 겹친 부분은 빼고, 빼고가 캐비티. 아닌데, 이건가? 다 선택이 되면 안 되고, 면으로 해서 캐비티. 공통된 부분은 빼고, 면. 그다음에 부분 루프. 부분 루프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부분 루프로 면으로 하고, 바깥쪽 열린 끝단.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깥쪽 열린 끝단만 잡는 걸로 하는데, 여기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거는. 그래서 천상 이걸로 하면 안 되겠고, 부분 루프로 잡겠습니다. 부분 루프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를 잡고요. 그 다음 또, 위에 부분을 잡았죠. 여기에서부터, 부분 루프
find, 라는 아니지, 얘는 아니고, 자, 부분 루프고, 부분 루프. 여기에서부터 선택을 해서 얘가 같이 잡아버릴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될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구는 아까 선택했고, 그다음에 절삭 파라메터에서는 측면 여유를 2를 주겠다라고 하겠습니다. 2를 주고 2를 C를 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링크 파라메터는 확인하죠. 자 그럼 이제 공구가 보면은 C가 1이 아닌가? 1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따라서 가고 있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가서 돌고 여기도 그냥 같이 연결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작업이 안 되니까 제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빠지게 했는데 진입할 때 확장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드인 아웃에서 이 부분은 끄고 확장 부분만 1mm씩 확장을 주겠습니다. 확장. 자, 그럼 들어갈 때 약간 확장이 된걸볼수 있죠. 자, 이 조건으로 여기는 열린, 닫혀 있는 거니까 다르게 주겠습니다. 뒤로 복사한 다음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그냥 루프 형태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확인해도 되지 않을까요? 되는데, 여기서도 확장 기능이 적용이 돼서 약간 확장이 됐습니다. 얘는 뭐, 오로 형태로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 이쪽 부분도 C가 같은 것 같네요. 그럼 여기도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체인 추가로, 여기 위에 부분, 맞죠? 방향이. 그다음에 여기도 맞고 맞는데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진입 복귀해서 확장 부분은 끄고요 원호 형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씩 반경은 1 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호 형태로 들어가서 원호 형태로 빠지게 이게 이제 안쪽 부분이 있어서 바깥쪽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못따기 부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를 모의가공 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 비교를 해서 미제작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거는 된것 같아요. 그죠? 그 밖에 지금 못따기 면치 주는 것은 이번 시간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